다음 전화기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4시간 됐다고. 우선 우리 동네 오시고 환영합니다. 자, 이 동사거든요. 이 공간은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원래는 상가로 되어 있는데 88개 방 중에서 44개 방을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한 공간 중에서도 그 중심을 이루는 소위 그 세청나래라고 해서 우리 세종시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느낌이 좀 젊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청년들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길거리를 걷는 걸 좋아하는데 걸을 때마다 늘 이게 좀 왠지 뒤통수가 근질근질하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걸을 때가 많은데 아마 우리 참여연대 분들이 저를 수시로 이렇게 걸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처럼 이제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와 또 시민단체와 관계는 건전한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는 늘 비판적인 자세를 견제하되 또 관계는 아주 건강한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올해는 그 거리가 그래도 아주 많이 좁혀져서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세종 국회의사당은 합계해서 이루어낸 국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일할 때만큼은 별로 거리를 두지 않고 건강관계기는 한데 긴장관계는 별로 없이 이렇게 한 덕분에 올해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들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뜻이 너무 높아서 실제 현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서 참여했다면 뜻을 늘 높게 가져가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 너무 현실적이어서는 우리 시민사회단체 역할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준을 높이 세우고 목표를 멀리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힘이 돼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저는 참여연대 고마웠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팀 토론에서도 만나고 사업체장인데 좀 세게 혼내줄 줄 알았는데도 좀 살살 봐준 점도 있고 그래서 올해 어쨌든 좋은 성과 함께 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세종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에 참여연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이 좀 있어서 감사합니다.
대표로는 서원주 대표님이 계시는데 서원주 대표님은 몸이 좀 좋지 않은 거기에 오늘 참석이 어려우시다고 예측하겠다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최현수 대표님은 지금 아마 끝나고 오시는 중이신 것 같고 이따가 나중에 다시 인사를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 두 분 대표님 모시고 네, 인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식 대표님하고 유천호 대표님은 앞으로 나와주셔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혜식입니다. 사실은 뭐 참석은 좋은데 저한테 전화하고 처장이 나타나서 전화하는 게 참석 헷갈려요 보니까 저한테 오는 것은 아름동의 남세전 청년 한분 그걸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도 감췄다고 했고 또 한 분들은 새롭게 복지센터 또 알고 계셔서 참석가 혼란했다는 거에 저희들 좀 네,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한 자리에 바쁘신데 불구하고 불교하는 우리 이치민 시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일정을 가신 우리 홍성국 의원님께서도 박수대도 전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참여연대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그런 일정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참여연대가 올해도 사람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신규 회원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또 다양한 활동도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라는 폭풍을 만나서 그런 애정사항이 사실 있었던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국내 상황도 어렵게 경고하고 저희들 지금 330여 분의 회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셔서 그나마 저희가 골고루 사는 세종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박수진님도 많이 저 앞으로 오고 계시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오늘 이 시간은 세종연대 바란다, 세종이 바란다 그런 주제로 방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성호입니다. 저는 10대와 20대로 노동하는 여성으로 살았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세종 참여연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밝게 하는 걸 마음에 담아두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걸음 내리는 내린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1년 참여연대 활동 영상 저희 박세리 팀장님이 되게 네, 공을 들여서 만든 활동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당 다니시 어쨌든 좋은 판단 자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종 참여연대 2021년 후원회가 한 명의 100걸음보다 100명의 1걸음 행사에 함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